보고 엑스파이어 돼서 다시 또 봤어요. 전 진짜 힘들게 한 케이스예요. 설마 이렇게 될까? 그럼 그렇게 돼. 내가 경험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브이로그를 하나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이시고 어떤 저의 피드백이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좀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비디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채널들은 뭐한달 안에 뭐 100명, 200명, 뭐 500명, 뭐 두세 달 안에 막 1000명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전한 1년 한 2개월? 1년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비디오도 한 200개 정도가 올라 가진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비디오 목표가 1000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개 정도 남았으니까 한20% 정도 달성을 한것 같고 제가 200개 올릴 때한 1년 넘게 걸렸으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하면 혹은 좀더 튜토리얼을 많이 올리게 되면 3년, 4년 안으로도 1000개를 일단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예. 저는 일단은 제가 일단 본업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고 시간을 짬 내서 하는 거고 또 주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같은 것들도 약간 미루면서 최대한 맥이 안 끊기고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원래 있었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있죠. NJ 아카데미라는 페이지가 있고 사실 이두 개만 일단은 비디오를 올리게 되면 광고를 했죠. 대부분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인 소개로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싶냐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들어온 걸로 거의 대부분이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다 일일이 한분한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통계를 보면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제가 뭐 발음이 좋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어그로를 끌거나 혹은 뭐 눈높이 교육을 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뭐 컴퓨테이션 아니면 유학, 진학, 건축이랑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드, 크리에이티브 코딩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저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서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제 채널 같은 경우에 좀 전문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의 관심사들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채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제 경험이랑 지식 같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시작을 했었고 2006년도 때부터 제가 학원 강의하고 대학교 강의하면서 뭐 8년대 책도 쓰고 뭐 사실 2010년도 이전에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텀이 탁 있었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었어야 됐었고 거기에만 이제 풀리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생각은 있긴 있었는데 마음을 딱 정해서 한건 2018년도 12월 겨울일 거예요. 첫 번째 보라색 비디오 같은 경우는 NJ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너 흔히들 얘기하는 뭐 IB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막 디자인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쟤는 그냥 원래 저러네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그냥 딱히 그걸 막 설명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후배들도 만나고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상담을 해주거나 인생 얘기 같은 거막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흔히들 얘기하는 집에 돈이 많거나 막 유학을 보내줄 수 있을 정도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한 달에 못 들어가는 돈만 해도 3, 400씩 들어가거든요. 학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방세랑 이것저것 하면 기본 100만 원 이상씩 그냥 들어가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그래서 집에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막 서울대라든지 연고대 막 이런 스카이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은 뭐 중학교 때 춤추고 다니고 공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대학은 둘째치고 고등학교만 좀 졸업해다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춤추다가 어떻게 뭐 스타트업도 하게 됐고 20대 중후반 때 책을 쓴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뭐 MIT, 버클리, 하버드 졸업하고 또 디자인하던 사람이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네. 이것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여기서 굳이 다 명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 요즘 여유가 생기면서 돌아보니까 아 이게 조금 좀 약간 이상한 백그라운드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상한 백그라운드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인생을 여러 개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난 예전에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 왜 이걸 안 했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뭐 요약을 하면은 제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모티베이션이 되고, 사람들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고, 다들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쉬운 게 가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한테는 이게 편한 길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다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 뭐야, 인생극장 찍어라. 막,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른 이제 각도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의 각도에서는 어쨌든 좀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뭐, 좋은 의미로서. 저는 잘 몰랐는데 되게 제 인생을 지금까지 온 것들 좀 어프리시에이트 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눠서 좀 세상이 좀 다양하고 좀 다양한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동기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제가 뭐 딱히 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 나이 돼서 뭐 어그로를 끌고 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공유를 해보자 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 비디오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린 보라색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빨간색 같은 비디오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항상 그 무리에 가면 그 무리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무리에서 이 무리까지 갈 때까지 제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다 모든 게 주어졌어도 자기 원래 자리를 찾아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A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C고 D고 누가 갖다 꽂아놔도 그냥 A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안 밀어내도 스스로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저도 그런 타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흙수저에 뭐 다반 나오는 딴따라 인생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어떤 선후배들에게 어떻게 내 영향을 받고 형동생들한테 좀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배우고 한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하지만 이제 한 번쯤 들어보면 그래도 어떤 인생에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요약하면은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노바디의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는 영역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사람까지 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의 변화나 어떤 행동을 바꾸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제가 뭐 특이하게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내가 형들한테 배우고 느끼고 아 내가 이런 게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었구나 생각을 바꿔서 계속 이게 하나의 내 습관이 됐고, 아, 하기 싫은 거를 정말 하기 싫은 걸 통해서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트레인들이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련에 가깝죠. 이런 수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빨간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비디오인데 아실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코딩,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코드 포 디자인,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플레이리스트인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워크숍이나 튜토리얼, 흔히 얘기하는 뭐 프로그램 사용법, 이런 것들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저도 처음에 그랬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고, 또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게 이제 파란색 비디오인 거죠. CAD, 그러니까 CAD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르치고, 그거 관련된 일을 한게 거의 15년이 넘어가거든요. 15년이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저도 여러 가지 툴들을 써보니까 아, 이런 게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아, 이 이론을 알았다면 좀더 이렇게 다른 부분도 맥센스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최대한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특별히 코딩 부분들 좀더 로우 레벨이죠. 사실 코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그 3ds Max라든지 뭐 포토샵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해가 되죠. 어쨌든 그런 인사이트들을 조금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나누면 어떨까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튜토리얼 부분, 워크샵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 혹은 이렇게 말로 좀 쉽게 풀어가지고 아,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제 워크샵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되면 이론적인 부분들은 비디오를 이제 포인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파란색 비디오를 제가 만든 거죠. 파란색 비디오를 설명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PDF가 될지 아니면 일반 프린트가 된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책을 좀몇 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코딩
뭐 코드 포 디자인, 데이터인 디자인,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애니메이션, 리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여러 개를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책에 들어갈 목차들이 쪼개 가지고 이제 제 렉처 시리즈를 먼저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렉처 시리즈들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딩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언더스탠딩이 필요하고, 실무에서 뭔가 만들어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그 단계에서의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최대한 좀 자기자기 나눠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요약하면 어쨌든 파란색 비디오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말로써 풀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개 비디오가 처음 NJ 채널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공유하면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딱 결정해서 이제 쭉 달려왔던 토픽들인 거죠. 그렇게 한 1년 3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쭉 흘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드백도 있었고, 추가된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추가된 부분들은 그 워크샵 부분이죠. NJ 채널을 런칭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구독자 몇 분들이 그 튜토리얼이나 워크샵 좀 올려달라고. 저는 그런 게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공간에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난 이쪽을 하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되게 하이레벨로만 말을 하다 보면은 좀 로우레벨에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워크샵이 없으니까 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워크샵을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제 코딩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근데 사실 코딩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그라스호퍼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뭐 포토샵,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코딩 중에서 디자이너들, 건축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비전문가들 중에서도 내가 디자인하는데 내가 코딩을 접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볼수 있는 워크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지금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난이도 조절이 항상 실패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어쩔 때는 또 건축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원하는 게 이걸 배우고 싶은데 다른 걸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목표는 그려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 목표에 변함은 없고요. 그래, 워크샵을 만들 때 이왕이면 파이썬을 만들더라도 디자이너들을 위한 파이썬 만들어보고, C# 혹은 OpenGL, WebGL 아니면 무슨 머신러닝 같은 걸 하더라도 디자이너들을 위한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워크샵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쉬운 파이썬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로 목차를 만들어 놨는데, 뭐 렌더링, 애니메이션,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포함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되면 뭐 OpenGL, WebGL, 뭐 3JS,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디자이너가 코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코딩을 했을 때 코딩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워크샵은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딩 같은 경우는 뭐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렵게 설명할 수 있고, 어렵게 설명한다기보다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쉽게 설명하면 한없이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언더스탠딩이.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새롭게 이제 제가 올려드린 비디오 같은 경우는 리서치 부분을 제가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했던 리서치들.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작업한 부분들을 오버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몇몇 형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센스티브하다. 그 정보를 왜 올리냐, 거기다가. 다 카피해 간다. 네가 아이디어를 올리게 되면 그 아이디어 가지고 바꿔서 여기도 논문 쓰고. 사실 학회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퍼블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으로 뭐 다른 걸 하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100%다 맞는데, 띵킹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 리서치의 코어 알고리즘을 내가 혼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논문 퍼블리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인더스트리가 바뀌는 게더 빠를까? 영향력이 클까? 아니면 어쨌든 이걸 다 오픈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그걸 접근하고 좀더 쉬운 언어로 어쨌든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해볼까?
제작부터 시작해갖고 좀 다양한 어떤 그 인더스트리 사이즈 자체가 커지고 사람들이 이 인더스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면 어떨까?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제 체질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센시티브하고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카피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제 아이디어가 좋지 않은 뭐 아이디어가 막 세상을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아니어서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시간 내 인생을 살면서 그 시간에 투자했을 때 뭐가 더 임팩트가 클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는 쪽이 좀 더 제가 하는 일과 제 체질에 좀 맞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인터뷰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특별히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형들이 계세요. 전문 어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실무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몇몇 친구들은 제가 녹화를 했다가 그 친구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올린 것들도 좀 있고 몇몇 형님들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인터뷰 채널에 대한 의지는 뭐였냐면 어쨌든 우리끼리 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후배들한테 전달해주면 어떨까. 이게 일단은 가장 코어 아이디어였고 왜냐면 저도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고 제가 아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다 보면 같이 공유하면 괜찮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에 관련돼 있는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들은 건축이랑 테크놀로지 쪽 사실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죠. 뭐 저 같은 뭐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디자인 혹은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이머징하고 있는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과거의 어떤 축적된 날리지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날리지들을 잘 소화해야 되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 채널을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인터뷰를 여쭤보면 좀 편하게 어차피 내가 뭐 다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 인터뷰를 채널을 저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드리는 그 형님들, 동생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뭐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뭐 Q&A 채널이 있죠. Q&A 채널 질문을 하시고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비디오인데 질문 안내 한번 읽고 일하다가 뭐 하룻밤 자고 또 질문 보고 한 며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질문은 이제 시간을 시차를 두고 보면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나는 생각나는 것들을 딱딱딱 적어가지고 그냥 비디오로 찍어서 편집도 그냥 딱딱 해가지고 드리는 비디오인데 이걸 하면서 저도 약간 좀 부담스러웠던 게 내가 뭐라고 내가 다 알아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래 내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시드니 갔을 때 런던 갔을 때 인천에서 있다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 가지고서 춤추고 학교 다니고 스타트업 처음 시작할 때 다 주변 형들이 도와줬거든요.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도와주고 도움을 찾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왔는데 나도 뭐 내가 받은 만큼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멘토가 되거나 이런 건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하나의 오피니언들 어떻게 보면은 좀 톡 까놓고 얘기해보면은 유학 갔다 오고 한국에서 뭐 교수님 하시거나 소장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편하게 저처럼 쉽게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다들 바쁘시고 또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나마 좀 이제 익숙한 제너레이션이고 또 저는 사실 제 영상 업무 쪽 일을 했었어요. 지금 뭐 영상 업무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영상이 개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간략화 시켜놔서 좀 퀄리티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서 봐주시고 오디션 받는 거 한 6년, 7년 걸렸고 GRE도 두 번 봤어요. 한번 보고 엑스파이어 돼서 다시 또 봤어요. 전 진짜 힘들게 한 케이스예요. 설마 이렇게 될까? 그럼 그렇게 돼.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딱딱딱 준비해서 갔으면은 그냥 다 까먹었을 거야 지금. 근데 저는 진짜 고생이랑 고생 다 하면서 가서 지금 딱 질문이 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경험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약간 유학원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좀 짤막짤막한 부분들. 저도 사실 답을 드릴 때 이메일로 그냥 바로 답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댓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디오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비디오를 만드는 경우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해서 앞으로는 이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 같은 경우들은 이게 시차가 달라서 한국이랑 해서 오전에 해야 될지 밤에 해야 될지 제가 동부에만 있었어도 시차가 저녁이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 서부 쪽은 시차가 아예 안 맞아 버려요. 차라리 그냥 오전인데 오전에 다들 바쁘신데 이거 하실 일은 만무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주말에 이른 아침 아니면은 밤늦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데도 좀 공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좋은 시간대라든지 이런 거해 가지고 같이 라이브를 해 보면 그것도 재밌겠다. 그냥 간당간당하게 서로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 교류하고.